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오, 포척. 아, 해방수 너무 깔끔하게 맞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앞마당까지 가고 있는 해방선, 그것까지 대체하나요, 박소? 박소, 그리고 반응속도. 전혀 늙은 91년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인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요. 와, 이거는 반칙인데요. 진짜, 저, 지금 개인 방송이었으면 욕했어요. 근데 왜, 이거 전체 병력을 좀 쓴 게 아닌가. 박수, 저걸리 9시 쪽으로 돌렸습니다. 양쪽으로 싸먹고 편하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 화염차 뒤쪽으로 와서 저걸링 갉아먹어주려고 하는데, 저걸링 양이 많고요. 그래도 맹독충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수의 물량이 너무 많네요. 전차를 살려가도 안 좋은데 그래도 살려갔네요. 자, 박수 일꾼 75기 2엽 찍어주면서 이제 가면구덩이 딱 올리면 너무 좋아 보이고요. 너무 좋은데요. 일단 대군주로 파악했고요. 반응 박수 91년생 맞나요? 반응 굉장히 빠르고요. 일단 그래도 2루선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저글링들이 깔끔하게는 못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뭐 산란문 하나 정도면은 내줄만 하고요. 저는 지금 군락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군락 타임이 조금 생각보다 느린 느낌 듭니다. 다시 한번 2루선 파고 들고요. 박수 저글링 다시 옵니다. 2루선으로 계속 이득을 걷어주면서 박수의 템포를 끊고 후반까지 넘어가야 되는 스피릿.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쌓여야 됩니다. 박수의 병력들 센터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겠다라는 걸까요?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2엽 때 달려들어도 된다, 박수? 근데 이 플레이는 좀 약간 오버플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유리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수원은. 시원하게 가는데요. 이거 많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령부 터지기 직전 고쳐야 되는 스피릿 고쳐야 됩니다. 스피릿 때 사령부는 살렸고요. 스피릿이 남아있는 병력으로 러쉬 갈 수 있냐? 아닙니다. 오면 무조건 먹혀요. 지금 점막도 엄청나게 잘 펼쳐 있기 때문에 스피릿의 깜짝 해방선 견제 요거는 반응하기 좀 힘들 수 있죠. 이 타이밍에 해방선 하나만 딱 뽑아서 견제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자, 해방선 하나가 본진 자원 마비시키고 있고요. 또다시 한번 해방선 하나 더 왔습니다. 이쪽이 지금 여왕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저글링 맹도충 아무것도 못하고 여왕 하나다. 이것도 이렇게 싸우면 수혈! 오! 박수! 후반에 약간 실수가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대세에 크게 지장은 주지 않는 실수.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해줘야지 이제 우승에 근접해질 수 있겠죠. 자, 스피리 우루선 견제하면서 땅 따먹기 가고 있거든요. 유령도 찍어주고 있고요. 스피릿의 우루선 다시 한번 본진. 박수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점막도 펼치고 포척과 가축을 좀 지어주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본진 쪽으로 들어오는 드랍 때문에 계속 본인의 템포가 끊기고 있거든요. 불꽃만 딱 놔두면서 맹독충 숫자 줄이는 플레이. 그러면서 상기하면서 떨어뜨립니다. 오, 스피릿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가시지옥굴 한번 깨면은 야, 이거는 타이밍 벌었는데요. 이거 스피릿이 만약에 반땅 싸움을 지금 테란 전술, 그러니까 흔한 바이오닉보다 더 잘한다, 땅 따먹기를 더 잘한다 이러면 박수 질 수 있는 게임으로 갑니다. 이 가시지옥이 느려진 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유령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행성요새 만들면서 라인을 더 그을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벌은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스피릿의 후반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테란도 이길 수 있는 경기로 흘러갑니다. 이 우루선 견제 너무 많이 휘둘렸어요. 크게 막 자원적으로 타격은 많이 안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드랍이 되었기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지옥도 느려지고 가시지옥 굴도 터지게 되고 계속 연쇄적으로 손해가 쌓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수호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 일단은 센터 쪽으로 배치해놓으면서요. 박수호는 힐링링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테란들이 일단 유령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지옥이 없는 그냥 순수 저글링 맹독충이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스피릿도 일단 유령을 더 찍기보다는 불곰으로
병력 조합을 더 갖춥니다. 그리고 해방선도 준비하고요. 박수 한번 달려드나요? 5시 쪽에도 이제 저글링 맹독충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달려듭니다. 맹독충 굴리고요. 저글링 맹독충이 일단 행성요새 쪽으로 갔거든요. 사령부 띄우면서 행성요새 지켰고요. 이쪽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오늘 벌써 지금 오후 9시밖에 안 되는데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야, 역시 세라레 연습 파트너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민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타투계의 호사가? 강민수의 예측 스피릿 대 박수호는 스피릿의 압승! 스피릿이 질 수가 없다! 스피릿이 어떻게 박수한테 지냐! 요런 얘기를 강민수가 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글링. 히드라와 맹독충 이번에는 행성에서 드릴게나요? 이번 공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령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령부 빨리 옮겨주면서 자원 채취 바로 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고요. 그렇죠. 전술핵까지. 전술핵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자원 세이브가 많이 된 상황도 아니고 멀티를 쭉쭉 늘린 것도 아니거든요. 전술핵의 재미를 느끼게 되다가는 저게 다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거기다 유령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네, 해병 불검.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뜨리면서요. 일단 가시죠. 불검으로 부하성 전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테란도 병력 소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란이 5시, 4시 다 먹었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를 못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견제 플레이들이 본인의 자원도 깎아먹는다라고 봐야 돼요. 자, 전술에 한번 떨어지죠. 3요소! 이쪽은 걸렸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술핵 3요선 저는 다 손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가시지역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꿀자리 잡았고요. 가시지역 꿀자리. 하지만 유령 해방선 바로 왔습니다. 반응 빠른데요. 근데 좌측으로 달려드는 저글링 맹독충이더라. 이번엔 드디어 그 눈에 가시 같은 궤도사령부 날릴 수 있을까요? 맹독충 굴리고요. 궤도사령부는 또 못 날리고요. 맹독충 잘 막습니다. 스피릿 잘 막아요. 좌측에서 계속 이득 거두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우측에서 지금 가시죽 잡혔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킹깜만요 나옵니다. 양 선수가 서로의 자원줄을 타격하려고 있는데 서로가 다 손해를 봤어요. 9시 부하장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지연은 났는데 일단 부하장 위치도 잘못됐고 거기다가 일벌레 붙이기에는 테란의 기지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원 채취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스피릿은 본인의 돈이 없긴 하지만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면 된다. 또 전술에 갑니다. 근데 이게 유령 하나씩 잡히는 거 전술핵도 낭비라서 이게 몇백 원씩 손해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 게 아니면은 권장되는 전술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기로봇 떨어뜨리자마자 달려드는 박수호의 저글링들. 이번엔도 뭐 큰 피해 없이 막았고요. 해방선 견제 떠납니다. 빨리 4시, 5시를 먹어야 돼요. 스피릿은. 4시, 5시만 먹으면 3시, 9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인용 맵에서, 물론 스타투 레더맵, 현 대회맵에서는 2인용 맵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반땅을 그을 수 있는 맵들이 좀 한정적이란 말이죠. 이런 맵들은 일단 테란이 먹을 멀티들을 먼저 먹고, 나중에 남아있는 멀티를 이제 중립으로 만든다. 저거가 못 먹게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스피릿은 본인이 일단은 멀티를 못 늘리더라도, 적어도 못 먹게 하자. 아니, 같이 못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엎어지고는 있지만 공격적인 운영이에요. 해방선 다시 한번 자리 잡고요. 5시도 그래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소 타격 받으면서 상대방의 멀티 내주면은 이거는 그냥 답도 없어요. 못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랄 선수의 증언이 있었고요. 가시지요. 자리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령과 해방선의 백업이 좀 늦고요. 맵 하단과 함께 해방선. 지금 일꾼 12기 잡혔고 이쪽 가시지옥이 한 7, 8기였는데 전차랑 가스통 하나 깨는 거 치고는 너무 큰 손실이 있었거든요. 박수홀 들어갑니다. 박수홀 지금 병력들이 저글링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5시 허용했고요. 박수홀 돈 많이 없습니다. 이거 난리 났는데요. 진짜 난리 났어요.
강민수, 그는 신인가? 팀엠브 유튜브 참조. 전술의 그래도 일꾼은 두 개 정도밖에? 두 개도 안 잡히나요?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잡혔고요. 오, 3시 쪽. 야, 일단 3시 깨놓고 천천히 이제 3시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스피릿. 지금 땅 따먹기 하는 테란치고는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전술에게 해방선에 의료선에 이 정도면 조성주보다 속도가 빨라. 원래 조성주면은 당연히 일단은 말이 좀 많이 꼬이네. 4시, 5시 다 먹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견제 계속 하면서 천천히 멀티 먹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박수도 정확하게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맵 하단으로 내려오는 박수의 병력들, 일단 이거는 사령부 띄우면 되고요. 박수 대 스피릿, 스피릿 대 박수. 이제 축적 자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행소요새 날리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글링들? 행소요새는 한번 날렸지만 사령부 하나 떠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오면은 5시 다시 재건할 수 있고요. 가시죽 또 먹나요? 그니까 박수호는 지금 멀티 견제하러 가는데 가시죽을 한 30마리 잃은 것 같아요. 과장해가지고. 오! 상기콘! 이야, 이거는 지금 저그가 지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잡히겠죠? 야, 이거 본진 드랍 때문에 가시지옥골 터지고 시간 많이 끌리는 그때부터 좀 스노우볼이 굴러갔던 것 같고요. 박수 본인이 스피릿한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회에 임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세트부터 너무나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령부 터질 수 있는데 스피릿 여기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성주는 뜬금없이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던데 요새 보통은 체크 못합니다. 너무 바빠. 우와! 이야! 이 바쁜 상황에서 저런 거 체크 잘 못하거든요? 아니 해수방선으로 계속 어? 이거 뭐야?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유튜버가 잡힐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와 아무튼 이제 해방선으로 견제를 이렇게 꾸준히 넣는 테란 선수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박수호의 10시 자원이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원래 10시 먹은 지가 한참이 됐거든요. 해방선을 얼마나 자주 보냈으면은 광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박수호 7시 쪽 견제 가다가 계속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손해를 덜 보고 오 사령부도 드디어 깨고요. 적절하게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 가시지옥 살모사 모든 병력이 다 와가지고 성공적인 압박을 거두고 뒤로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공적인 압박이 있기 전까지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박수호가 이제부터 싸움 한번 지면 끝이에요. 한번 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스피릿이 큰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투 스피릿의 병력들이 좀 양분이 됐을 때 잘 달려들었어요. 박수호 근데 뒤쪽이 전차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스피릿이 일꾼이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일꾼 생산을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 궤도사령부가 많기 때문에 후반 테라는 지게로봇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케일 건설로봇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뭐냐? 200 인구수에서 상대 저그보다 병력 인구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병력 인구수는 147대 106 테란이 한 40가량 앞섭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싸우면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 9시 쪽으로 올라오는 병력들을 박수 어떻게 하나요? 이쪽에 전술에 야 꾸준한 전술의 견제. 일단 이쪽 전투는 박수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전술에 못 볼 가능성 너무 높고요. 이거 부하자까지 터지겠는데요. 첫날부터 전술에 이쪽 전투도 지고요. 이거 난리 났는데요. 박수호가 크쿠반 운영 가서 진다고 유리하게 만든 게임. 이거 오히려 테란이 3시를 가져갑니다. 지금 저거 동시에 부하장 2동 날아갔어요. 이거 난리가 났는데요. 해병 물고 좀 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뒤쳐진 병력들을 좀 잘라 먹히긴 했는데
그래도 박수의 병력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3시를 밀어내기에는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거 끝까지 옵니다. 일단 근데 이러면 이까지 오면은 스피릿도 오케이 3시 날려라 난 딴 데 날리러 간다 할 수 있거든요. 이만큼 보냈는데 지금 밀어내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왜냐면은 저거가 유리하려면은 3시 빨리 밀어내고 이 병력들 먹으러 와야 되거든요. 전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럼 또 멀티 하나씩 교환이잖아요. 테라는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사령부를 날려서 멀티를 먹으면 되고요. 지금 저거 앞마당에 있는 부하장, 3땡이 있는 부하장, 4땡이 있는 부하장, 저거 그냥 병력 생산용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 스피디 거의 다 왔는데 일단 조금 덜 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흘리는 병력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원래 인구수가 140대 100이었거든요 병력 인구수. 근데 지금 80대 80입니다 계속 흘리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또 신경도 못 쓰고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집중력이 좀 안 좋아졌어요. 스피디 이거 자극제 먹었어야죠. 태웠다 내렸다 해야죠.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큽니다. 이 극 가난한 상황에서는 이런 거 신경 못 쓰면 지는 거예요. 일단은 4시 날리는데 성공하고요. 박소 11시 쪽으로 전술핵 쓰고 있는 스피디. 오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됐는데 일단 일꾼을 잡겠다라는 모습이고요. 볼까요 볼까요. 첫째 날 36강 예선부터. 야 이거 일단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는 스피릿 뿅뿅뿅. 아 박소 돈 없어요. 박소 돈 없어요. 스피릿이 갈무리만 하면은 스피릿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지금 일꾼수가 37기 대 47기라고 하더라도 지그러움이 많습니다.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은 맵 하단에 저 보이는 큰 네모들이 다 이제 궤도사령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그룹은 막 떨어뜨릴 수 있어요. 스키나 탑재 막 쓰면서 상대방 병력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저그가 지금 아... 야 이 경기가 여기까지 올지는 박수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야 스피릿 그래도 박수가 스피릿의 아웃이 멀티 한번 날리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박수도 돈이 없거든요. 이 병력을 뭘로 막죠? 이 병력 뭘로 막죠? 박수의 병력도 올라옵니다. 해병 불곰 유령 의료선. 박수의 가시족들이 일단은 수비를 하기보다는 더 파고드는 모습. 아 이 가시족이 마지막 전재산이거든요. 이렇게 불곰이랑 교환되는 것도 너무 안 좋아요. 가시족 3기밖에 안 남았고요. 스피릿 멀티 날릴 거 다 날렸기 때문에 일단 돌아와서 한번 수비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돈 없어요. 일꾼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박수 지금 자원 채취율이 테란이 2600 정도, 가스는 500, 그리고 저거는 광물 640, 가스 300. 아. 강민수, 스타투 계신 강민수. 그러면 강민수에 의하자면 강민수가 우승 못하는 것도 예언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강민수가 모든 예측을 다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가시지옥 자리 잡으면서 박소가 내려와 보지만 가시지옥만으로는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1요선 견제 좋아요. 스피리 간만에 열린 2억방 대회 엄청나게 치열한 경기. 첫째 날부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모든 스타트 현역 프로게이머들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진짜 쇠가 빠지게 연습을 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지금 말도 안 되고 이 정도면 아침 6시까지 가겠는데요 중계가. 아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일단 저글링으로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해병들을 막아내고 있긴 하지만 박수 정면 힘싸움을 막아낼 수가 없고 추가 멀티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아 역시 다시 한번 건설하고 있는 박수. 4시 쪽 한번 가봅니다. 4시 쪽 박수 가거든요. 접어 4시 빨리 날릴 수 있나요? 박수는 이제 가시 더 못 뽑거든요. 행성에서 가시 때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시간 오래 걸렸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뿅뿅. 박수의 9시는 파괴 혹은 취소당했습니다. 인구 차이 점점 나고 있고요. 병력 인구수 92대 50이 됐습니다. 박수의 저글링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글링 견제를 해주고 있지만
스피릿의 궤도 사령부는 너무 많아요. 해병 불금 우려선 센터 쪽에 점막도 날릴 수 있다. 와, 여유인데요. 이 후반에 점막 날리는 스캔은 정말 여유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빨리 지게로봇을 떨어뜨려서 이제 자원 채취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선수의 마음인데, 이제는 점막까지 제거해서 박수를 점점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맵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쪽으로 싸먹기 되나요? 박수 지지.